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리 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소정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힘차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고요. 이번 주 수요일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수요일은요. 뭐 날씨가 무슨 천재지변입니다. 지금 6월 초인데요. 이 정도의 불볕 더위는요. 되게 7월 한 중하순에 나타나는 날씨인데 오늘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아우 너무 더운 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옷을 좀 와이셔츠만 입고 방송하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더워도 참고 하렵니다. 자, 어쨌든 저 다음 달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저 해외여행도 물론 이제 단체 여행이긴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쪽 그런 쪽 일부 나라가 괌을 포함해서 백신을 접종하고요. 그리고 또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아마 3일 전 그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답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어쨌든 참 꽤 길었어요. 거의 뭐 한 1년 한 반 넘게 이렇게 좀 끌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로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 유럽, 특히 유럽 난리 났었죠.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막 한참 그 대유행일 때 인도라는 나라가요. 없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인도는 왜 코로나 확진자가 안 생길까 그랬더니 뭐 갠지스강에 흐르는 물에는 뭐 특별한 세균이 있어서 그 물로 씻으면 뭐 코로나가 안 걸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인도의 음식 있죠. 카레를 먹으면 카레를 드시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한때는 물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카레를요. 5인분인가요? 그거를 그 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5봉지인가를 사다가 놓고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인도 확진자, 물론 일본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인도, 예. 아우, 지금 저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25봉지까지는 다 먹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평생 카레 음식은 아마 먹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요. 어쨌든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그렇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땀도 차고 그래서 이쪽에 자세히 보면 저기 마스크 자국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님 칼 자국 있어서 이러지 마시고요. 마스크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오늘도요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오늘도 강의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봐요.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쭉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이제 외로운 거죠. 스나이퍼라고 했죠. 스나이퍼 그렇죠. 예 스나이퍼.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그죠?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가 좀 됐죠. 그죠? 자, 보실게요. 스나이퍼요. 예,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뭐로 표현했냐면요. 개인 투자자. 이렇게 했죠. 그죠? 개인 투자자는요, 참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예,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나홀로 매매. 그래서 이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독고다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요, 절대적으로 어떤 그 단체적인 성격을 띈 기관이나 외인이나 그로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외계인이다. 예, 초크 포인트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초크 포인트. 자,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또 이 끝을 부여잡고 간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차근차근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죠. 그리티라는 종목이요.
자, 저쪽에서, 예, 자, 저쪽에서 주가가 단봉이죠. 거래량 없이. 예, 출렁출렁출렁 하다가 갑자기 지금 제가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기억하세요. 갭상한 거죠. 예, 시작 자체를요. 시작 자체를 크게 띄었다가 다시 주저앉은 거죠. 종가선 차트로 보면 큰 표시가 없습니다만 캔들로 표시되면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랬다가 갑자기 예, 없던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2천만 주 넘게 이렇게 들어오죠. 2천만 주. 그리고 여기 캔들. 자,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7% 이상 고가가 14% 이상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3714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코 포인트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이 똑같은 캔들을 좀 제가 확대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음봉이 이 자리를요. 좀 확대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세스랑. 그래서 고점에는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고점에는 이거를 저기 했죠.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포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요. 얘는 헌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얘기는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시가, 그리고 헌터는 중심, 그리고 포코는 어디? 그렇죠. 종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쇠수랑을 가지고 와서, 응? 이 캔들에 훅 찍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콕 찍혀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세스랑을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데일리를 사랑하시는 이데일리 온 가족분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부여에 사시는 예, 그분께서. 자, 고맙습니다. 이문영님. 예.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체크할 것은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장부를. 자, 세스랑은요. 일단은 저기 오늘은 세스랑을 예, 저 가지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 여기 보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34%.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20% 이하는 일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 흑자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흑자. 예, 흑자만 된다고 그랬죠. 흑자. 예, 흑자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매출액 그죠. 대비 영업이익 밑에 보면은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이게 보이나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부채비율과 유보율. 부채비율이 21%에 609%. 자, 이 뜻은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 부채비율은요.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이게 선진국 지수나 가능한 거죠. MSCI 지수에서 우리를 중진국으로 보잖아요. FTSE 지수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진국 이렇게 보잖아요. 중진국은요, 150에 100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뭐냐면요, 주주자본주의. 예, 좀 약간 좀 쇼킹한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은 저렇게 간다라는 거죠. 무슨 뭐 340%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을. 뭐 예전에 우리가 IMF 막기 전까지 보면 대단했죠. 뭐 대개 이제 그때 회사들 한보라든가 기아라든가 모든 회사들 보면요. 엄청났었잖아요. 부채 비율이 뭐 800% 내 뭐 1800% 막 이랬죠. 뭐 사업 내 돈 갖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자리를 잡힌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에 보면요. 스냅샷에서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재무제표라고 해서 지금 클릭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내려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유등비율, 부채비율은 다른 건 아니고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이따만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요따만큼.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죠?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요. 거의 내가 지금 몇 년, 몇 번, 몇백 번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게 아니라 네? 동두천께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그냥 아주 그렇죠. 야,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 이름이 뭐니라고 했죠. 너 이름이 뭐니. 예, 뭐니.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예, 이름이 뭐니 했더니요. 3,697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3,697,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거를 좀 더한다고 그랬어요. BPS를, 원래는요, BPS, PBR이 2.5배니까, 예, PBR이 2.5배니까, BPS로 계산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BPS로 계산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5,000원짜리가 있으면요, 원래는요, 2.5배거든요. 2.5배. 예, 2.5배입니다. BPS 대비 BPS가 예를 들어서 BPS가 5,000원이면 BPS가 5,000원이면요. 2.5배면 얼마냐면 5,000원의 두 배는 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 반 잘해야죠. 그럼 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 예 이거를 우리는 예? FTS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은 뭐냐면, 응?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이게 바닥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2.5배가 가는 거거든. 다시. 이해 가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인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늘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휴전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아직 야, 잠깐만 쉬었다 해 그거예요. 휴전은 종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는 5,000원이면 딱 두 배만 더하자. 두 배만 더해서 그 두 배에서 조차도 우리가 목표가를 가는데 12,500원으로 이제 만 원짜리 따지면요. 12,500원, 25,000원, 그리고 37,500원, 4만 원 없고요. 5만 원에 67,500원, 그리고 75,000원, 87,500원. 자, 1,000원 단위로 얘기하면 1,250원, 그리고 2,500원, 3,750원, 4,5,000원에 6,250원, 7,500원, 그리고 8,75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3,697원 더하기 3,697원은 7,394원인데 얘는 7,5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밑에 단계에 6,250원이 목표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죠. 제가 상자를 열지 말아야 될 상자를 열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판도라 상자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바로 예,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떤 영어 단어가 아니라 예, 영어 단어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언어 예, 스트롱 넘버 그래서 2042 그래갖고 에디디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으니까 특별하게 뭐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얘는 목표가는 6,25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초코 포인트가 발생하면 1시부터 그날 1시부터 3시 20분까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안정권인데 앞으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8월 달까지는 크게 뭐 특별하게 종목군들이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갈 만한 종목은 일단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8월 말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무슨 뭐 재미도 좀 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특별히 예, 좀 잠깐씩 열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 기나긴 이 선 차트는 무얼 얘기하는 거냐면요. 뒤로 돌아 그 얘기입니다. 뒤로 돌아서 자
내가 이 목표를 지금 얼마를 잡았냐면요. 6,2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6,250원이 간 적이 있느냐. 저기 8,000, 얼마입니까? 8,200원까지 갔었죠. 저쪽에 끝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는 10년이에요. 10년. 응? 10년. 지금으로부터 뒤로 돌아서 10년을 봤을 때 10년 안에 진짜 6,250원이 간 적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6,250원을 가는 거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발생하면 1시부터 3시 20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랬어요. 오케이. 사버려 그랬죠. 사버려. 굉장히 유행어가 됐어요. 사버려 그랬단 말이죠. 오케이. 땡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진행된 거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 있다 갈 수도 있고요. 20일 있다 갈 수도 있고요. 7% 가는 것조차도. 아니면 세 달, 네 달 후에 갈 수도 있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 네,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들이 흩어지면 나도 흩어진다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방송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는데, 여기는 도로에서 여기가 인도, 여기도 인도, 그리고 여긴 내가 있는 거고, 저쪽에는 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나 가리 매매라고 그러는데, 좀, 야, 좀 너무 좀, 싼 마이 맛이 난다. 그래서, 자, 그 이야기를 빼고, 에리디아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죠. 여기 퍼센트 꽤 큽니다. 그죠? 예, 14%죠.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0.75, 1.38, 14% 보이십니까? 고가가 14%. 여기서 중요한 건요. 14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15인데요. 14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 간 거요. 그러면 이날 샀으면 이날, 오, 그래요. 7%가 이 부분이니까 일단 매도를 깔끔하게 했겠죠. 여기가 7%인데 이만큼 갔으니, 예? 예, 당연히 나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붙고 이와 같은 화살표가 요게 다시 나타나거든 또 사자 다 매수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했는데 처음에는 포인트 그러다가 지금은 초코 포인트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그리티 자 이날이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화면 볼까요? 이날이 5월 31일 월요일 5월 31일 월요일 월요일 자 볼게요. 제가 에리디아 2042 그리티 5월 31일 그리티라는 예, 그 날 분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분봉. 그래서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거래량이 바로 띵 어떻게 띵이 나오냐면요. 89만 5천 주 그러면요. 땡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직전에 매수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 에리디아 매매는요. 기다렸다가 얘네들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89만 5천 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40만 주입니다. 40만 주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당연히 우리는 50만 주에 확인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0만 주 이상이 되면 오케이 땡큐인데 더블로 80만 주가 넘는 분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점사를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쭈르르륵 달려간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비밀입니다. 이 부분은 비밀.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방송하면서요. 그 다음날 이길, 예,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없습니다. 예,
예, 참고로 아시고 내일은 없고요. 오케이, 이렇게 간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3, 7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9.6%까지 간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움직이면 땡큐,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에리디아 매매라고 하죠. 에리디아 매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퍼센트가, 이날 퍼센트가 놀랍게도, 예, 이날 놀랍게도 0.75에 시작해서 예, 0.1.38까지 갔다가 14.14인데 이거 보세요. 시고 저종 중에서 퍼센트는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죠? 퍼센트가 시고 저종 중에, 그죠? 예, 시고 저종 중에 퍼센트가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요, 하나는 플러스라고 해죠. 이거를, 예, 이거를 바로 양음양양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예, 이게 웃긴 거예요. 이 매매도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넓게 펼쳐봤어요. 다시 이 그림이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이 이후로 어떻게 표시되냐면 저렇게 된 거예요. 보시죠?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이쪽으로 좀 가요. 잡아요. 물론 여기 팔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습은요. 과열이라는 얘기예요. 과열. 이 모습이 나타나면, 이 나타나면 과열이에요. 그만해, 그 얘기입니다. 저 표시는 제가 5R 밴드라고 그래서요. 5R 밴드라고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면 그만해,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저 자리가 여기서 보면요. 4,560원이죠. 이거가 4,560원 고점 부분. 이게 14%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 말이에요. 3,714라니까요. 상한가, 하한가. 그냥 여러분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0%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10%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기억하자. 뭐냐면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몇 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15가 어디 있어요? 14점 몇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15%예요. 이거를 마이너스도 갈 수 있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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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도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갈 수 있죠. 그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티가. 그래. 기가 막히죠. 마이웨이 거래량들. 예.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초코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날 가면 그 다음날 매매하고요. 뭐 일주일 있다 움직이면 일주일 있다 매매하고요. 뭐 4주 후에 움직이면 4주 후에 매매하고요. 한 달 있다가 매매하면 한 달 있다 할 거고요. 에? 3개월 후에 매매를 하면 신호 주고 나 그때 매매하겠다, 그 얘기죠. 이거를 에리디아 매매라고 합니다. 저쪽에 보시면 3714. 아셨죠? 3714. 저희가 14% 아닙니까? 고점 부분이. 이해 가시죠? 14%죠? 예. 자, 지봉. 끝. 이거 14잖아요. 이거 7일 거고, 여기가 3일 거고. 3714. 3714. 예? 예. 28은 뭐요? 뭐 30% 금방인데, 되게 그쪽은 건들지 않습니다. 파티가 한 장일 때 접시를 빼기 때문에 그쪽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3 더하기 7은요, 10%가 되겠죠? 3 더하기 7은 10%요. 저걸 뭐라고 그래요? 네, 뭐 VI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적 변동성을 없애든가, 동적 변동성은 그대로 두는 거야. 그리고 정적 변동성도 또 추가를 시켜. 아니, 3%가 오르고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 시키고, 또 10%가 또 올라가면, 오르고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인데 이건 단일가 매매고. 아니, 게임 룰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불리하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죠? 예? 양도 차익, 주식 양도 차익의 비과세 기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띄고,
거래세도 뛰고, 그러니까 이중과세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3 더하기 7은요, 10%예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리티 10%. 자, 이번에는 이 그리티 모습, 똑같은 거에다가 뭔가 여기다가 지금, 예, 제가 뭔가 장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저쪽 부분을 이쪽으로 땡겨와서, 헷갈려요? 예,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 놀라지 마세요. 쟤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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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땡겨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는 뭔가 장치를 했어요. 상단에 보면 LED야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예, begin, first, second, third, still, 뭐라고 써 있지, 그죠?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예, 감독님, 진짜 죄송한데요. 이쪽 부분을 한 번만, 조금만, 좀 크게 좀, 확 좀 땡겨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너무 내가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 이쪽 부분 잘 보시면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0%예요. 0%고, 그리고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얘가 7이고요. 이 회색선 보이세요? 이게 10이에요, 10. 그러니까 바로 갔다가 뭐 때리는 거예요? 정적 때린 거죠. 그러고서 바로 갔다 어디다 때려요? 이게 14%입니다. 예. 이게 0이고요. 빨간색 3이고요. 이게 파란색이 7%고요. 갖다 정적 글이 되고요. 그리고 14%. 그럼 안 한다고요. 여기서 눌렸다가 막 날아가더라도요. 저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해요. 이게 개인 투자자의 외계인 매매 비법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 TV 방송에서는요.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박수 세 번 짝짝짝. 역시 감독님이요. 그러면 이 모습 한번 볼까? 이 모습. 이 모습. 여기가 7%예요. 7%. 7%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여기가 시가잖아요. 시가. 네. 이거는 중심이고요. 얘는 뭐예요? 이건 상단이고 중심이고 이건 하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로 봐봐. 그러니까 이리 와. 미안해요. 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거 반뚝 자른 거예요. 반뚝 자른 거예요. 아니 7%를 나눠봐요. 7%를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그거예요. 3.5겠죠. 3.5 더하기 3.5. 그건 7. 그거 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만해. 뭐가? 야, 그 전에 14 갔었어. 이 얘기입니다. 잘 만들었죠? 거리랑, 예, 2배 이상. 거리랑, 2배 이상. 오케이. 땡큐. 끝.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땡큐. 어렵지 않아요. 그래,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자, 지금 이 LED야 매매, 예, LED야 매매, LED도 성수성입니다. 자, LED야 매매는요, 그 다음날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했겠죠. 이게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5일이 지난 후에 움직였으면 그때 했겠죠. 이 캔들이 한 달 후에 나타났으면 한 달 후에 했을 거고요. 이 캔들이 두 달 만에 나타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한참 전부터 도로가 있고 인도 반대편에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뛰면 나도 뛴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했던 겁니다. 놀라셨죠, 그죠? 자, 나는 외계인이다. 초크 포인트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스나이퍼라고 그러세요. 기둥이 나오고요. 엄청난 없던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좀 이상했어요. 그죠? 괜찮아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반드시 어떻게 발생해야 되냐. 반드시, 예,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29%, 상한가 때려 29.56이니까요. 상한가죠. 그리고 종가는 19.70. 어쨌든 저는요, 모든 기준은
7%, 14%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캔들에다가 뭔가 선을 쫙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뭔가 복잡한 선이 쫙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작사를 내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모양인 줄 아세요? 이 모습이 무슨 모양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알겠죠?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뭐요? 이 캔들이 있는데 중심을 잘라서 상단을 3등분하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고 0%로부터 7% 반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3.5, 3.5겠죠? 그죠? 얘는 3%, 여기서부터는 7%, 그 선을 쫙 긋는 거죠. 그리고 물을 뺐을 때 포크가 있어야 되고, 헌터가 있어야 되고, 초코포인트가 있어서 쇠스랑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와, 참 이렇게 열심히 좀 했죠? 그죠? 이해 가셨죠? 예, 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를 해 온 게 있습니다. 준비를 해 온 게 있는데, 우리 피디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뭘 가져왔냐면, 이거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자, 보실게요. 이게요, 0으로부터 14%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은요, 14%예요. 74. 28%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10% 정적을 때리면 그 다음에는 갭상해서 14% 금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캔들인데 14%라고 기억을 한번 하자고요. 기억을 했을 때, 예? 기억을 했을 때 이걸 도끼로 내리치면, 도끼로 내리쳤을 때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아셨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7%고 여기는 14%란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기가 14%고 이게 15고 얘가 30이라 칩시다. 그래도 15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0으로부터 7 그리고 14%라는 거예요. 7, 14. 3, 7, 14는 밑에 꼬리가 달렸을 때, 꼬리 부분이 마이너스 3% 시가가 발생하고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로 인정이 되는데 그 한도는 마이너스 3%니라. 그리고 0%로부터 반드시 종가는 7%고 고가는 14%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일단 도끼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제 화면을 이제 바로 넘어가세요. 이쪽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여기가 0%로부터 마이너스 3 그리고 7이고 얘가 14%더라. 그래서 이 매매가 어떤 매매를 이야기하는지를 또 칠판은 넘어갈게요. 그 칠판에다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협찬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엑토즈 스포츠라는 종목인데요. 엑토즈 스포츠. 예. 이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요. 바로 초코 포인트 발생하고 헌터, 포크, 그래서 쇠스랑, 그렇죠. 쇠스랑은 제가 일단 기증을 했어요. 기술부에. 나중에 무대 장치할 때 쓰시라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위에서 찍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시가 부분,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7%면 이 헌터는 바로 3.5%가 되겠죠. 얘가 7%니까 헌터는 3.5%가 되겠죠. 그러면 3.5%를 내가 왜 헌터라고 이름을 줬는지 아시겠어요? 헌터의 뜻은 사냥꾼이거든. 알겠어요? 사냥꾼. 그래서 헌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포크는 사실은 가볍게 쓴 거죠. 포크.
원래 포크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포크한 거지. 제가 이 바닥에 올 때 원래 제가 만든 이 이름은요 도끼였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소원 풀었어요. 자, 포크 그리고 헌터 그리고 초크 포인트 이게 셋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거는 합격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거야. 어디 한번 뒤져보자. 건강. 건강에 지분 51%입니다. 합격. 예. 들어오더라. 예. 매출액 영업이 흑자입니다. 됐어. 그리고 밑에 내려봐. 부채 비율이 43에 2600%입니다. 그래.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형의 투자 비법. 그래. 밑에 예. 화면을 보기 위해서. 자, 43에 2640, 이거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3에 2600%.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150에 뭐라고 그랬다고? 1000%. 뭐라고 그랬다고? 흑자. 끝. 그렇죠. 그리고 뭘 보자고? 세 번째, 재무제표 보자. 확인해서 스크롤바를 밑으로 살짝 내렸더니, 어머나 시상해. 뭐가 이렇게 생겼더라.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자, 마지막.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저 13,741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13,741 더하기 13,741은요 27,482원인데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목표가는 25,000원인 거예요. 27,000원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25,000원 다음에는 37,500원이겠지. 그죠? 1250, 2500. 그죠? 2500. 3750, 4590, 50에 6250, 7500, 8750. 그죠? 1225, 3750, 5275, 8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 넘어가자. 야, 얘가 정말 갔었어? 에토즈 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부터 뒤로 돌았을 때 정말 돌아갔을 때 얘가 10년 안에 간 적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미국 10년 국채 10년 만기 그 기준이니까 은행 금리가 그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저쪽에 2011년부터 딱 봤더니 7만 2천 원까지 갔었네. 어마 세상에. 근데 지금 현재 12,000 원대야.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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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간 적이 있었으면, 25,000원은 뭐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케이. 그러면 수장님 사가지고 가만히 두고 있다가 25,000원에 팔면 되겠네요. 이거 봐요. 이게 2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묶였다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봐요. 잘 봐요. 자. 이거예요. 그죠?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시부터 사버려 3시 20분까지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 자, 이거를요. 제가 움직임을 캡처를 시간에 뜬 거예요. 시간에 뜬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봐요. 이거 대단한 성이잖아요. 이렇게 캡처 뜨고 좀 있다가 짜잔 이렇게 캡처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기가 7%요. 아니, 여기가 7%를 표시를 한 거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바로 7%를 통과해버렸죠. 통과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잘 보자고요. 얘가 뭐라고 쓰냐면 18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그죠? 14 이상이잖아요. 저는 항상 14%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 위에는 신경 쓰지 마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야 되니까. 오케이. 액토즈 수포트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케이.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5월 28일. 자, 다시 한번. 여기가 5월 28일 금요일이에요. 5월 28일 금요일 날 뭐가 바로 에리디아 2042 액토즈 수포트 5월 28일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행위를 한번 뒤져보자라는 거죠. 아침에 장이 시작했어요. 조용하죠, 그죠? 아침에 시작해서 여기서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헉! 이렇게 된 거예요. 헉! 헉! 예, 이거 헉!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신호가 이게 갑자기 신호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되면 오케이 땡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사면 나도 사고 그들이 팔면 나도 팔고 그들이 이제 다 팔고 파고 헤어지면 나도 헤어지고 집에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발생하면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매가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이 신호 나오고 바로 이 부분은 과열 5R 밴드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매도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의 수익은요, 8.6%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종가로부터 여기까지 과열이라고 하는 신호까지는 8.6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건요, 편안한 매매는요, 3% 수익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기준은 어디냐면요. 반드시 14라고 얘기했습니다. 3, 7, 그죠? 10% 물리고 14로 가는 거죠. 그죠? 예, 14는 7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7%에서 3%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편한 퍼센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요. 그죠? 예. 기억나세요? 그러고서 주가는 올라갔죠? 그러고 나가서 주가가 축축축 처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일봉에서 이걸 분봉으로 나눠보면 가만히 있다가 일봉도 그렇잖아요. 제가 스나이퍼 매매도 그렇고요. 포인트도 그렇고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주식은 시고 저종이다.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시고 저종이니라. 세 번째, 그러나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저 귀 닫고 입 닫고 눈만 뜨고 살되 무표정으로 살자. 세상과 담을 쌓고 그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매매가 우리가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예전부터 13년부터 이 자리에 서서 여러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주식 강의를 했어요. 타이틀 아시죠? 뭐 별거 다 있었어요. 주식 타파, 주식 보객이, 주식은 사기다. 막 여러 내용을 자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보객이. 그리고 지금은요, 나는 외계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그날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날 이후라고. 그러니까 팬데믹 그날 이후였고 주식 뽀개기. 그래서 오늘 한번 뽀개본 겁니다. 사랑하는 이 시청자 여러분,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를 성원해 주시는 분은 이해를 가시겠지만 오늘 우연치 않게 처음 TV를 켰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뭐 나무토막 가져가서 뭐 도끼를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모션을 펼치더다. 야, 펼치더라. 야, 이러면서 방송이 뭐 이래 이런 분이 계시죠. 그래요. 주식 방송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쉽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예, 이걸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계실 거예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어쨌든 저 이러는 저는 얼마나 저 슬프겠어요. 그죠? 잊어먹지 않으셨죠. 그죠? 절대 7과 14라는 내용, 14와 28%를 기억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보면 알잖아요. 투자, 그렇죠. 투자 주체가 있겠죠.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이대로 따르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지.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오케이. 쭈루룩 3, 7.
오케이, 3, 7. 오케이, 됐죠. 자, 3, 7. 자, 액토즈 소프트 이 부분. 자, 보실게요. 1.65에 저가 2.06 찍고 18.11% 이하가 3, 7, 1, 4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액토드 스포츠에 똑같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3714의 의미를 여기다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슉 다가오는 거죠. 저쪽에 선이 오다가 어떤 신호가 너네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훅 들어와서 여기야! 매수해버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만해 이 표시예요. 이 표시예요. 이 표시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마지막. 그걸 빼고 이렇게 보자. 시가로부터 0%인데 여기가 3%라네. 그리고 여기가 7%야. 그리고 얘가 10%야. 이거를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 정적 변동성. 주가가 10%가 시가로부터 올라가면 정지를 시켜버리네. 어머, 정지를 시켜버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14%야. 응? 그러니까 얘가 이때 만나기 때문에 들어가서 14를 가는 거지. 얘가 7 더하기 7은 14니까. 그러나 그 위에까지 가거든. 얼마까지 갔다고? 18%까지 갔다니까?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 14%까지만 하라고 깨끗하게 보여줄게. 14%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끌어오는 거는 7%나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는 3% 매매를 취하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단기 매매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신호, 일봉에서 초코 포인트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장부가, 재무제표가 멀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간 흠결이 있더라도, 거의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80%는 안정권에 들어서야 편안하게 소위 내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매체를 보면 단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대로 하지 않는 단타다. 글쎄요. 단타하는데 손절이란 얘기, 단타도 손절은 해서는 안 되겠죠.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 정상적인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의 100%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매매는요. 나는 외계인이다. 초크 포인트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담당하시는 우리 그 PD님께서는요. 조금 저를 이해를 하시는 편이고 제가 이제 그동안 내가 한 1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약간은 과격하게 옛날 그 여러분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요. PD님 몰래 주머니에다가 화투장을 가지고 와서 화투장을 꺼내서 방송하다가 한번 난리 난 적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좀 이쪽 주식 쪽에서는 약간 좀 꼴통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평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한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 TV 방송 이 바닥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연기처럼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과격하고 쇠스랑을 가지고 오고 그거는 그 저기 시청자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 나무 이것도 사실 누가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어떤 그 뭐 신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퍼포먼스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도구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내일은요, 뭐 특별하게 무료 공개 방송 이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 초크 포인트는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코콤이라는 내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저는 또 부지런히 칙칙폭포 예, 대전으로 내려가렵니다. 하여튼 남은 시간 좋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